이번에는 밝은 이야기인데 아주 밝어라. 이재명, 김혜경 부부잖아요. 두 분이 부부인데 또 기소당하고 부부를 소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그러거나 말거나. 참 대단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민족성이 정말 끈기 하나는 대단해. 어? 그 기소한 난 검사도 양심이라는 게 있을 건데 참 창피하지 않을까 싶어. 그 검사도 한편은 또 그 위에서 쪼이고 또 그 위에서 쪼이니까 기소를 했겠지만 별거 없다. 아 별거 없다? 별거 없다. 그 괜히 그것 때문에 불려다니는 그런 추방꼴을 이재명 대표 내외에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. 그런 곳에 불려다니는 자체가 그 내외가 굉장히 망신인 거거든. 아 스트레스 많이 받겠죠. 망신인 거야 망신.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같이 망신 주는 거거든. 지금 대한민국 검찰 정말 미지야 이래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별거 없다. 미친 것들이야. 그만 좀 해라. 6만 8천 원도 모자라서. 근데 왜 맨날 기소만 하지? 좀 만약 죄 있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. 괜찮다니까. 그러니까 자꾸 끊임없이 계속 이재명을 깎아야 되는 거야. 그래야만 자기들이 살고 국민이 살 수밖에 없으니까. 당연한 거야. 근데 참 치졸한 거지. 뭐 이재명 의원이 뭐 사과는 아니잖아요. 계속 그렇게. 그게 말이다. 사과. 한 그 깎아먹잖아 지금. 진짜 치졸한 짓들 그만해야 되는데.